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까는 2부, 3부에 제가 전부 참석했었는데 토크쇼로 그때는 목사님이 소개를 해 주셨거든. 지금은 소개가 없으셔서 잠깐 주춤거렸습니다. 2부, 3부에 참석하셨던 분 손들어 보실래요? 어휴, 많으시네. 참석 안 하시고 여기만 오신 분. 비슷하네. 그러면은 그냥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약 100분 내지 110분입니다. 간증만 하는 게 아니라 간증 약 30분 정도 하고 나머지 영어 공부하는 방법. 아,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면 4시 한 50분 45분 내지 50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양말 벗고 앉아서 천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은 그냥 가셔도 되는데 상당히 손해를 봅니다. 네. 저는 영어 선생이에요. 직업이 영어 선생인데 22살에 영어 선생 시작해서 지금이 62이니까 약 40년 동안을 영어 선생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틀림없이 미국에서 오래 살았을 것이며 영어를 전공했을 것이며 나이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 학원의 학생들 중에는 자기 선생님들한테 정철 선생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자들까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영어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또 나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태어난 지 61년밖에 지금 안 됐어요. 아주 쌩쌩합니다, 지금. 또 2005년부터 기독교 TV를 통해서 영어 성경 강의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모태 신앙 내지는 굉장히 신앙 생활을 오래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만은 저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초하루 보름마다 돼지머리에다가 가진 재물 차려놓고 산재 지내고 천재 지내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49년 2월에 춘천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별로 우리 집에 기독교를 느끼지 못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유명하신 전도사였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컸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고등학교 때 잠깐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학생부에 한 두 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만 다니고 그만뒀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 나갔더니 나를 어떻게 반가워하는지 그 반가워하는 것도 기분 나쁘더라니까. 수상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을 왜 이렇게 반가워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를 가운데다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잃어버렸던 양이 왔다 그러고 동물 취급 막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왔다 그러면서 피타령을 하고 그래서 의시시하고 그래가지고 두 번 다니고 관뒀어요. 그때 아마 다녔으면은 아마 상당히 제가 괜찮은 사람 됐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복음을 들을 뻔하다가 그만두고 그랬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키가 꽤 작았어요. 저는 1번, 2번 외에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중학교 때는 그런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되면서 이게 열등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뭐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은 나하고 1, 2번을 다투던 녀석이 내려다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점점 심해져서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이 광대한 우주의 크기로 볼 때 이 키 한 10cm 정도는 일도 아닌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해서 뭐 책방 가서 심리학 책도 사보고 뭐 별거 다 사보다가 우리 학교에 드나들던 스님한테 참선하는 걸 배웠어요. 불교 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요가로 갔다가 그다음에 단군교 해가지고 하여튼 일습을 했는데, 그래서 뭐 공부 입시생이 공부를 안 하고 그러고만 있으니까 당연히 대학에 떨어졌죠. 의과대학 지원했다가 떨어진 다음에 차라리 잘 됐다 그래서 산에 재수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고선 집에다가 그러고 산에 가서 단전호흡하면서 돛 닦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식량 조절을 하려고 내려왔다가 제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죠. 광화문 지나가다가 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영어 회화를 배운대요. 그래서 미군 장교를 요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요. 거길 따라갔죠. 뭐 구경이나 해보자. 그러는데 그까지 영어 뭐 하면 되겠지 그랬더니 이게 그게 아니더라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분 나쁜 거는 학교 다닐 때뭐별볼일 없던 친구가 제 옆에 앉아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어디 사냐고 묻는 거야. 뭐 이러면서. 난 그것도 못 알아들었다니까. 그 기분이 나빠서 헤어지는 대로 곧바로 책방에 가서 얄팍한 영어회화 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외우면 되겠지 그러고 한 일주일 동안에 다 외웠어요. 그래서 한 보름 만에 그 미군을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자 그러자. 그래서 다시 만나고 요거는 또 사람이 싹 달라졌죠. 제가 외웠으니까. 그래서 주도권을 잡고 막 말을 시작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대답을 하다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엔. 근데 질문을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을 하니까, 야, 이게 아차, 내가 뭘 잘못했구나. 말하는 연습만 했지, 듣는 연습을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너는 질문해라. 나는 내 순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온 순서대로 한참 뭐 하다가 대충 수습하고 헤어져갖고 듣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요새는 뭐 영어 들을 게 많지만은 그 당시는 들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AFKN 미군 방송 청취를 하기 시작했죠.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라디오 틀어놓고 5분짜리 듣고 55분 동안 이상한 음악 듣다가 또 5분 또 듣고 하루 종일 들으니까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This is American Forces Korean Network. 그거는 들리더라고요. 미군 방송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워싱턴 그럼 그거 들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비엔남 그럼 그건 들리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지 존슨이 베트남을 갔다는 얘기인지 말았다는 얘기인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며칠 동안 애를 쓰다가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녹음을 해서 받아쓰고 한 7, 8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해서 들리는 상태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충 됐고 입산을 도로 하자라고 하는 순간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화를 가지고 또 달라붙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를 대폭 수정을 했죠. 그래서 그게 한 2년 걸렸어요. 2년 동안에 웬만한 수준에 도달을 했는데 독학으로. 저는 영어 배우면서 뭐 미국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해 본 거는 그때 미군 장교 한번 해본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는 주로 누구를 상대로 했는가 하면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리차드 버튼, 시드니 포이티어. 밤에 잠을 자면은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리차드 버튼하고 저하고 삼각관계가 돼서 막 싸우고 영어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던 차에 영어가 웬만큼 됐다 하는 차인데 제가 아는 영어 학원 원장님이 연락을 했어요. 자기 학원에 선생 하나가 빵꾸가 났으니까 한 달만 때워달라고. 그래서 땜빵 강사로 갔는데 나같이 어린 사람도 됩니까? 그랬더니 뭐 된대. 그때 22살인데 가서 기초 독해를 했죠. 5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빵꾸가 난게 아니라 학생이 없어서 그 선생이 관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기초 독해 책이 쭉 있는데 제일 글씨 크고 얇은 거 그걸 고른 게 The Old Man and the Sea. 노인과 바다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걸 강의하면서 어떻게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냥 재미가 없어요. 노인이 바다를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노벨상 받을 만 합디다. 그걸 그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썼으니. 하여튼 그거를 들고 첫 교실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여대생 다섯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총각인데 여대생 이쁜 여대생이 다섯 명이 앉아서 열과 성을 다해서 며칠 동안 준비한 거를 떠들었죠. 그렇게 이틀을 했는데 세 명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두 명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두 명만 앉아 있어요. 그 다음 주가 돼서 물어봤어요. 이 세 사람 왜 안 나오느냐고 그랬더니 둘이서 눈치를 보더니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라고 했더니 사실은 재미가 없어서 다른 반으로 갔대요. 그 재미가 없는데 왜 당신네들 둘은 앉아있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다 가려고 그러다가 그러면은 선생이 어린데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자기 둘이 걸려가지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재미없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냐. 그래서 그때 즉흥적으로 생각난 게 일주일만 더 들어봐라. 만약에 계속 재미가 없으면 내가 내 주머니에서라도 환불을 해주겠다. 수강료. 수강료 그때 1200원인가 그랬는데 한 달에. 환불해 주겠다 그러고서는 1200 개런티를 했더니 뭐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하자고 그래서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재미가 없다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입시 학원 선생이라는 선입관이 입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던 선생이 생각이 나서 그 흉내를 낸 거예요. 뭐 영어 문장 다 난도질해서 자르고 뭐 꺾어붙이고 입에 거품나게 떠들고 칠판에 까맣게 쓰고 근데 자기네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학 다 들어왔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어를 해와 가기 전에 기초를 좀 다듬자 그래서 왔다고 그래서 그렇다 좋다 내가 공부할 때 썼던 방법을 쓰자. 그래서 제가 개발했던 방법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세 명에서 무슨 개발팀 같았으니까 한 10분 동안 막 한 다음에 어떠냐. 그러면 뭐 이건 재밌고 이건 재미없고 그러면 또 고쳐서 막. 그렇게 한 일주일 넘어 지나가서 이 학생들이 영어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가 됐는가 하면은 한 페이지를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나서 책 덮어 그러고 덮고 나서 말하라 그러면 영어가 절절 나오고 내가 영어로 질문하면 대답이 나오고 뭐 회화반도 그런 고급 회화반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신나게 가기 시작했는데 신나는 거는 며칠 있다가 그 없어졌던 세 명이 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섯 명을 다 데리고 그 달을 마쳤죠. 그래서 재밌으니까 더 하자 더 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소문이 나서 늘어나기 시작한 게 그냥 영어 선생이 돼버린 게 나도 모르게 원장은 자꾸 말리고 나는 산에 가야 된다 그러는데 조금만 더 하고 가라고 저는 계속 도 닦아야 된다는 생각에 예?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가 그러다가 진짜 이쁜 색시를 만나가지고 아가씨를 만나서 너무 이뻐가지고 결혼을 했죠. 그래갖고는 뭐 그냥 이 지상에서 계속 지금까지 영어 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제가 강의를 하면은 그때 꽤 인기 강사였었거든. 제 강의실이 250명 들어가는 큰 강의실인데 개강하기 전에 보통 마감이 되고 수업을 하면은 이 앞에 녹음기가 잔뜩 올라오고 마이크를 뭐 주렁주렁 매달고 그래서 뭐에다 쓰냐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뭐 동생한테 보내준다는 사람 집에 가서 또 듣는다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걸 보다가 어느 날 아이디어가 생긴 게 야 바로 이거다. 내 강의를 녹음해서 팔자. 교실 없는 학원을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정철 카세트라고 카세트에다가 제 강의를 녹음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대박을 터뜨렸어요. 엄청나게 지금 아마 40대, 50대 이상한테 물어보면 거의 집에 한 세트씩 있을 거예요. 물론 뭐 그대 복사품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정품도 사고. 그렇게 사업이 잘 됐어요. 잘 되고 뭐 저는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녹음실에 거의 들어앉아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초하루 보름마다 가서 산재 지내고 제가 하는 일이 맨날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되게 얻어맞았어요. 느닷없이 세무사찰 들어오더니 몇십억을 저를 때려놓고 그 다음에 그냥 번개같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추스려 보려고 애를 쓰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맨날 빚쟁이한테 얻어 터지고 뭐 그러고 나서 그때에 내가 그렇게 미륵불부터 시작을 해서 다 성겼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구나 하고 그때 그 모든 잡신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세무사찰 받고 나서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몇십억을 되는 돈, 그때 30억인데 있는 거좀 내고 나머지는 체납을 해서 매년 한 번씩 신문에 국세 체납 순위 발표가 나는데 제가 처음에 1등 했다니까. 그 다음에는 명성 사건이 터져서 김철호가 1등, 제가 2등. 그 다음에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 나서 내가 3등, 이렇게 밀려서 맨날 시험에 신문에 오르내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하도 억울해서 국세청 찾아가서 국세청장한테 따졌지요. 이 멀쩡한 사람 이렇게 때려잡아도 되냐 그랬더니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서 그것이 10년 만에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국세를 떼어먹었다는 오명은 벗었지만은 뭐 완전히 밑바닥을 한 10년 살았으니까 출국금지까지 당하고.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사람 공부시키시고 영어 교수법에 대해서 공부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상한 잡신들 다 떨궈버리시고 정화시킨 거다. 나중에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90년도에 다시 강남역에다 학원을 냈는데 그동안에 공부한 게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잘 됐죠. 그래서 92년도에 우리 아들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 보낼 때 제가 준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랑머리 색시 데려오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방 잡신을 섬기면 안 된다. 특히 예수는 믿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단군신부터 시작을 해서 토속신을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서양 색시 데려오는 거는 안 했는데 두 번째를 딱 어기더라고. 이 보딩 스쿨 다닐 때는 그냥 뭐 다녔는데, 얘네들이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에서 선배들이 한인교회를 데리고 갔나 봐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한인교회 가자마자 성령 세례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수련회 가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자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져서 1200원, 1파운드에 1200원대 유학을 보냈는데 4500원 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전부 군대 간다고 들어왔어요. 군대 가서 몇년 있다 보면은 도로 안정되겠지. 그래서 군대 간다고 들어왔는데, 둘째는 들어오자마자 신체 검사 받으니까 축하합니다. 며칠 뭐 입영입니다. 그래갖고 현역으로 갔고, 첫째가 이상하게 낙방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픈데 없냐 그래서 허리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어보고 너 이상하다, 6개월 뒤에 와라. 그 다음에 또뭐 어디 아프다 그러니까 또 이상하다, 또 나중에 와라. 2년 동안을 군대를 못 갔어요. 2년 동안 군대 못 가는 동안에 저하고 저녁마다 신갱이를 하는 거예요. 저녁밥만 먹고 나면 아주 작정하고 달려드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국할 때그 교회에서 아주 선서를 하고 왔대. 가서 1년 내로 우리 엄마 아빠를 전도한다 그러고 왔대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아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어떻게 사는데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 내가 교통법규도 위반한 적이 없는데 무슨 죄인이냐 그랬더니, 뭐 아담과 이브가 옛날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는데 그게 유전처럼 내려와서 죄인이래나? 아담과 뭐 이브가 뭘 따먹었는데? 그랬더니 선악과를 따먹었대.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는 게 순크식이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또야 하나님도 째짜야지, 그몇 개나 따먹었다고, 그몇 개나 따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냐. 나 같으면은 한 두어 개 주어서 요거 먹고 그만 먹어라 그러겠다. 그러면은 또 그게 몇 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사단을 따라간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또 저는, 야, 그게 그렇게 나쁜 거면은 아예 처음부터 만들질 말던가, 응? 아니면 눈에 띄게 하질 말던가. 그러지, 멀쩡히 눈앞에 마당 한가운데다 심어놓고 먹지 말라고, 그건 뭐냐.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그게 1년이 갔어요, 1년. 근데 할 때마다 성경책 몇장몇절 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년이 가는 동안에 제가 서서히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강한 체 하지만은 속으로 무너져가고, 나를 둘러싸고 있던 우리나라 토속신에 대한 견고한 성이 벽돌이 하나씩 빠져나가서 1년 지나니까 거의 남은 게 없이 그러고 있었어요.
나중에 1년 뒤에 98년 11월쯤 돼서 제가 손을 든게네 얘기가 듣다 보니까 그럴듯한 데가 많은데 네가 보는 그 책, 내가 그 책을 이제부터 읽어보기로 한다. 성경책을. 그러니까 아빠 그러지 말고 교회 가시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밥맛 없고 거기 뭐 죄인들만 많이 온다며. 그래서 내가 안 가고 나 혼자 조용히 단전호흡하면서 이 성경책을 읽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아빠 이 핸드폰이 전파가 무지 세고 좋은 건데 지까짓 게 아무리 전파가 세봐야 기지국이 없으면 통화가 안 됩니다. 아빠가 아무리 혼자 성경책 읽어봐야 기지국에 안 나가면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 되는 거야, 그게. 좋다. 이번 주말부터 내가 기지국에 나간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써 뭐한 10년째 저를 따라다니면서 교회 나가라고 난리를 하는 제 친구 장로가 하나 있었거든. 그 교회를 갔어요. 갔다 오니까 아들이 쫓아와서 아빠 어땠어요? 어땠어요? 좋은 얘기 나올 줄 알고. 제 대답은 야, 그 학원하고 비슷하더라. 뭐 강사가 나와서 강의하고 근데 앞에 나서 뭐 노래 부르는 건좀 다른데 노래 부르는 것도 뭐 저는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면서 팝송 가르쳤으니까 비슷한데 딱돈 내는 시스템이 다르더라고. 돈 내. 학원은 한 달치 선불 내잖아요. 그죠? 수강료를 정해진 거를. 근데 교회는 뭐 알아서 그때마다 내는 거. 요것만 다르지 다 비슷하더라. 그래서 계속 다녀보세요. 그러고 상당히 많은 교회를 옮겨 다녔어요. 한 2년 동안을 복음을 모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우리나라 민속 종교를 믿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한 2년 동안 다니면서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었죠.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드신 게 누구고, 내가 왜 죄인이며,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해는 됐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접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영접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녁 때 혼자 책을 읽다가 영접 기도문을 보고서 혼자 엎드려서 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한 2년쯤 뒤에. 그렇고 나서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했죠. 제 마음에 첫째 큰 변화는 마음의 평강이 생긴 거죠. 그전에는 뭐를 해도 내 힘으로 하려고. 잠도 못 자고 연구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고 그러니까 다리 뻗고 자고 뭐 사업이 어렵고 그러는 거는 다 마찬가지지만은 IMF 때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평화가 오고 자신이 생기고 내 존재에 대한 그 확신 이런 게 들고. 근데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신 게 영접하기 전에도 그렇게 많이 돌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저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세밀하게 봐주셨다. 부도나고 그랬으면서도 험한 꼴을 제가 별로 당하지는 않고 그렇게 어려운 부도나고 알거지가 됐는데도 때거리 우리 집안이 굶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이방신만 떼어냈고 그렇게 돌보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영어 공부를 팔자에 없이 제가 영어 공부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거든. 내가 왜 하필이면 영어 선생이냐? 남의 나라 말 가르치는 거.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 못하는 영어를 잘하게 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나 저를 옛날부터 택해서 쓰시려고 한 것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특히나 2005년에 기독교 TV에서 잠깐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를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 죽은 영어 살리기 그래서 CTS를 통해서 하루 일주일에 2시간씩 강의를 했는데 그걸 시작하면서 엄청난 은혜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제 머리를 완전히 열어제키신 거예요. 제가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알기는 뭐랍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강의를 준비하려면 기도하고 하루는 영어 성경 강의를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하나만 봐갖고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번역본 7개를 펼쳐놓고 대조해 가면서 읽거든 계속. 하루는 아침부터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안에 있는 영어 단어들이 영어 글씨들이 꿈틀꿈틀 하더니 와르르 쏟아져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한참 앉아 있었는데 그게 두 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희한하게 성경을 보면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다른 대귀가 어디가 생각이 나서 찾아보면 있고 그런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CTS를 통해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때 목적이 영어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복음을 전파하자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그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우리말 가지고 얘기하면은 들은 채도 안 하던 사람들이 영어로 들으면은 확확 열리는 거예요. 영이. 실제로 저기 마이애미에서 어떤 부인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15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꿈쩍도 안 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마이애미도 그 방송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녁마다 제 강의를 몇 달째 듣더니 어느 날 무릎 꿇고 영적 기도를 하더니 지금은 자기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런 생각들을 그런 얘기들이 오고 굉장히 많아요. 그 방송을 보고 어떤 분은 방송을 그 강의하는 현장에 녹화하는 현장에 어떤 부인이 하루는 오셨어요. 그래서 강의하러 들어갔더니 뭐 이분 저 방송 듣고 오셨대요. 그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방송을 듣다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영접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기까지 쫓아왔다. 그래서 어디 사냐 그랬더니 금호동 산대. 금호동 사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니까 저기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교회 가시라고 그러고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야 내가 왜 영어의 선생이 됐는가를 깨달았죠. 이거 하라고 영어 선생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발전이 돼 나가기 시작한 게 작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영어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를 시작을 해서 원래는 그걸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영어 담당 부장이니까 영어 예배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영어 예배를 시작했는데 영어 못하는 애들까지 잔뜩 와가지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막 딱지치기 하는 녀석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엉망이에요 예배 시간에. 얘네들을 분리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정철 집사가 직접 가르치는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이름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멋있게 붙여놓고 너희들은 일로 와라.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뭐 어떤 애는 누나 따라서 유치원에도 오고 그냥 다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나 부터 시작을 해서 가르치는데 1년 가까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작하기 전에 주일 학교를 가봤는데 아이들을 굉장히 그 어린이적인 그런 유치한 거를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는 더 센 거 가르쳐도 될 건데 저는 본격적인 복음을 가르쳤어요. 아예. 처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영어 완전 기초부터 나가는 거에다가 거기다가 복음까지 입혀서 같이 가는 코스를 개발했는데 아마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지만은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성격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나중에 학부모들이 와서 그러는데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해놨는데 애가 이렇게 변하냐. 자기 스스로 방 청소하고 동생도 잘 돌보고 밥도 지가 알아서 먹고 숙제도
공부를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처음 봤다고. 이래 애들이 변해요. 그러면서 제가 사역 방향이 변했어요. 사역 방향이 영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방향을 잡았다가 요새는 어린이 중심, 어린이 청소년 중심으로 바뀌었죠.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처럼 어린아이가 변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변한다면 한 3, 40년 뒤에는 세상이 변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엄청나게 파워가 있구나. 그래서 작년에는 또 돈 다 털어가지고 방송국을 세웠잖아요. 정철 영어 TV. 여기도 나와요. 이 동네도. 케이블 411번인가? 411번은 나요. 정철 영어 TV. 그걸 통해서 복음을 아주 유아 때부터 성인까지 다 전하는 그 작업을 시작해서 시간마다 복음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섞어서 나가는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쓰던 교수법을 저는 BC 교수법이라고 해요. Before Christ. BC 교수법. 그것도 물론 제가 연구해서 굉장히 쉽게 배우는 방법을 개발했지만 그 이후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뒷방법을 AD 교수법이라고 그럽니다. Anno Domini.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수법. 그 교수법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나게 쉽다는 거예요. 영어가 엄청나게 쉽다.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옷 좀 벗고. 피피티 좀 띄워주세요. 조사진대로 요거를 제가 강의할 때 복작입니다. 이게 파란 셔츠에 빨간 넥타이. 방송을 3년 하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무리가 말이야. 이건 넥타이지 좀 바꿀 수 없냐. 근데 저는 이게 주님의 보혈 색깔이거든. 이 넥타이를 매면 강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주제는 말이에요. 영어가 뻥 뚫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배우시면 영어가 뻥 뚫립니다. 진짜입니다. 별로 감동하진 않으시네. 영어가 뻥 뚫려요. 여기 유아부터, 유아 손 들어보세요. 유치원. 유치원은 다 잔다, 지금. 초등학생. 초등학생을 보유하고 계신 분. 중학생을 보유하고 계신 분, 고등학생, 그 이상, 좋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계시니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어 공부에 언제가 좋은가를 보통 얘기를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이게 아직 안 됐구나. 여기다가 금을 거요. 초등학교부터는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면은 굉장히 좋고, 그 이전에는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근데 대개 이 학부모님들이 이 관심이 많은 게 대개 여기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관심이 커지죠. 중학교 때부터 관심이 커져서 이런 상태를 원하죠. 뭐 수능 보면은 전국 수석 이렇게 전국 수석에서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면은 뭐 저는 과외는 한 적이 없고요. 뭐 꼭 이렇게 말해 보고 싶은 거. 중학교 때 토플 570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요게 한 10여 년 전에 신문에 보면은 중고생이 까막눈 수업이 많다. 까막눈 수업이 뭔가 하면은
국사나 사회는 이해하는데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그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교육개발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요거를 좀 확대해 보면은 중고생의 수업 내용 이해도가 수업 내용의 70% 이상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영어의 경우가 70% 이상을 이해해야지 따라갑니다. 중학생은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는 수업을 못 따라가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멍하고 앉아서 립싱크만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수학하고 비슷합니다, 비율이. 그래서 이걸 까막눈 수업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가서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못 따라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 자신도 몰라요. 자기가 이쪽에 들어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를 참고로 아시는 게 좋은가 하면 위계학습 개념을 아는 게 좋은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학습 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수평적 위계의 학습 과제가 있고 수직적 위계의 학습 과제가 있습니다. 수평적 위계의 학습 과제라는 것은 공부를 한 내용이 수평으로 나가요. 마치 바닥에다가 벽돌을 깔아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벽돌 하나 놓고 여기 빈자리 있고 두개 놓고 빈자리가 있어도 그 다음 벽돌을 깔아 나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수평 위계라는 건. 이게 보통 암기 과목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암기 과목. 예를 들면 역사. 그러면 삼국시대, 통일신라 뭐 등등등까지 다 배우고 고려시대 들어갈 즈음에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서 몇달 동안 학교를 안 나갔다가 갔더니 고려시대가 지나고 조선시대가 됐어요. 그래도 조선시대 배우는데 별 지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우면 됩니다. 나중에 시험 볼때 고려시대를 보충하면 돼요. 이런 걸 수직위계라고 합니다. 이걸 암기 과목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문제는 수직 위계가 아까 그건 수평 위계고 이건 수직 위계가 문제예요. 수직 위계는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한 형태를 취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벽돌을 쌓지 않고는 도저히 이 위에다가 벽돌을 쌓지를 못합니다. 1층이 없으면 2층이 못 올라가요. 그럼 2층을 못 올렸다 그러면 3층은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부할 것이 빠져 있다면 그 다음에 못 가는 종류가 수직 위계인데, 이것이 제일 심한 것이 수학이죠.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귀찮아서 안 외웠다. 그러면 곱셈은 못해요. 곱셈을 안 배웠다. 곱셈을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나눗셈을 못해요. 곱셈 나눗셈 안 되면 방정식 안 돼요. 그래서 그 학생은 구구단 안 배웠다. 그러면 그 순간에 딱 정지가 돼서 절대로 발전이 안 됩니다. 이런 걸 수직 위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학은 찾기가 쉬워요. 어디에서 병이 나는지 찾기가 쉽습니다. 그건 문제 뭐한 10개만 풀어보면 어디서 병이다 찍어서 거기서부터 공부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영어죠. 영어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평으로 시작이 돼요. 단어, 뭐 스쿨 모른다고 그래서 뭐 워터를 못 배울 일은 없으니까 처음에 단어는 수평으로 가는데, 이것이 슬슬 가다가 어느 결에 수직으로 바뀌어요. 처음에 초등학교 뭐 중학교 1학년 그럴 때는 수평으로 막 암기 과목처럼 가지요. 그러다가 어느 결에 그것이 밑바닥에 기초를 형성해서 이 위에 영어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보통 여기서 망가져 갖고 여기서 정지가 되죠. 그런데 이게 발견되는 게 영어는 좀 늦게 발견이 돼요. 중학교 때는 영어를 몰라도 점수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험 문제가 교과서에서 나거든. 그래서 시험 볼때 문방구 가서 그 예상 문제집 사서 열심히 풀어보면 기본 점수 다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교과서에서 잘안 나고 일반 영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갑자기 손들어 버리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증상 발견하는 게 그건데, 그때 보통은 동네 과외 학원을 가서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막 열심히 하죠. 근데 기초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영어가 안 되지. 아무리 해도 영어가 안 되는 그런 그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직위계 과목의 학년별 생존 비율이, 보통 수직위계는 학년 하나 올라갈 때마다 30%씩 탈락한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 100명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70명, 49명하고 줄어들어서 대학 입시 볼 때쯤 되면 한 10명밖에 안 남지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나머지는 좀 힘들고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대학 정원이 있으니까 영어가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 밀려서 들어가는데, 막상 그 상태로 돼서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인 제대로 된 영어를 하려고 하면 영어가 막히죠. 영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현상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영어를 공부하면은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되는 영어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되는 영어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평생 그 문제를 가지고서 가르치는 교수법을 개발하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난부터는 제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계시를 받은 게 계시라고 할까? 문득 에스겔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겔을 37장을 읽다가 놀라운 구절을 저는 발견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대부분 아는 얘기던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때. 에스겔이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 아닙니까?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보니까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어떤 골짜기에 가셨다. 그 골짜기를 둘러보니 수없이 많은 뼈다귀가 널려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전부 엄청나게 매우 말라 있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저 뼈다귀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 뼈다귀의 명령에서 뼈가 이어지고 살이 붙어서 생명이 들어가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Suddenly, as I spoke, 갑자기 내가 말하는데 there was a rattling noise. 와르르 하는 노이즈가 났다. All across the valley. 그 골짜기 전체에 그런 소리가 났어요. The bones of each body, 각 몸의 뼈들이 came together, 한데 모여서 and attached themselves, 자기네들끼리 들러붙었다. 어떤 모양으로 들러붙었는가 하면 as they had been before. 옛날에 살았을 적 모습으로 뼈다귀가 들러붙은 거예요. 뼈다귀가 뼈다귀가 이제 살았을 적 모습으로 머리통은 그대로 있을 거고 요렇게 뼈다귀가 딱 들러붙은 거예요. 그러더니 Then as I watch 그런데 내가 보는 가운데 muscles 근육과 and flesh 살이 formed of the bones 뼈 위에 덮이더니 Then skin 피부가 form to cover their bodies 그들의 몸을 덮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도 생명은 없었어요. And 그래서 생명아 들어가라 그러고 명령을 했더니 the wind entered the bodies 바람이 몸속에 들어가더니 they began to breathe 숨을 쉬기 시작하였다. They all came to life 전부 다 살아나서 and stood up on their feet 다리로 일어섰어요. A great army of them. 엄청난 군대가 되었다. 이거를 읽어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놀라워요. 조금씩 놀라워요.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뼈다귀가 막 이렇게 널려 있더니 이게 벌떡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뭐 대표로 세 명만 이렇게. 근데 에스겔이 영어에 관해서 썼을 리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에스겔 골짜기가 한국의 영어 학도들의 머릿속으로 배더라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막상 영어를 시켜보면 잘 못하죠. 뭐 어쩌고 저쩌고다가 워싱턴, 뉴욕, 오바마 뭐 이런 거. 뭐 뭐처럼 말을 해보라 그래도 말이 뭐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나서는 뭐 그냥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바보 같잖아요, 그죠? 영어 못하는 바본가 보다. 근데 머리 뚜껑을 열어보면 뭐가 또 잔뜩 들었어요, 그죠? 머리에는 뭐가 잔뜩 들었어. 이게 한국 학생들의 머릿속처럼 보이더라, 그죠? 이게 머릿속에 통 뭐가 나가자빠져 있는 거예요. 영어 뼈다귀들이 그냥 널려 있는 거지. 말라서. 말라 비틀어진 영어 뼈다귀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물어보면 또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영어를 하려면 안 돼.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제가 평생 해온 일이 그거거든. 이 뼈다귀들을 맞춰서 살려내는 일을 평생을 했었거든.
이 구절에 보면은 the bones of each body 순서도 맞아요. The bones of each body came together. 뼈들이 모여서 attach themselves 자기네들끼리 들러붙어서 그다음에 muscles and flesh formed over the bones. 그다음에 이 위에 근육과 살이 붙어서 그다음에 피부가 덮이고 생명이 들어가고 하는 순서가 제가 꼭 영어 가르치던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야, 이게 영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구나. 이 저 에스겔 얘기하면은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책에도 그 예를 들어 놨는데 제가 종로에서 연구실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연구실 빌딩에 심리 치료하는 클리닉을 하고 있던 심리학 박사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식당에서 우연히 서로 수인사를 해가지고는 매일같이 제 방에를 찾아오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가지도 않고 맨날 말을 시켜요. 자기 평생 소원이 영어 잘하는 거래요. 그래서 박사라며 영어 잘할 텐데 그랬더니 암만 박사라도 자기가 어떻게 읽는 거는 하는데 세 가지가 안 된대요. 쓰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세 가지가 안 된대요. 읽는 건 되고. 제일 소원이 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열리는 그 국제 세미나 가서 발표하는 거 다 알아듣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뭐 칵테일 파티 같은 데서 웃고 떠들고 말했으면 좋겠다. 다 하네 뭐 다. 그게 소원이래요. 칵테일 파티 만만치 않아요? 칵테일 미국 사람들은 칵테일 파티 가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티를 해도 얼마나 교양 있게 합니까? 떡 차려놓고 말 없이 먹으면 되잖아. 말 없이. 가끔씩 굿 그러면서 먹으면 되는데 이 서양 친구들은 이런 거 하나 들고서는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서서 떠들어대거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지 뭐 웃고 끼어들지. 진짜 그 상당한 수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게. 근데 그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아유 틀렸다 그러고서 있는데 매일같이 찾아와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뭐 보니까 노이로제 치료하는 거더라고요. 그 클리닉이 노이로제 치료하는데 노이로제 치료하던 얘기 맨날 노이로제도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거 잘못 들으면 옮아요. 조심하세요. 어떤 학생은 책을 읽을 때 뭐 자꾸 자기 눈썹이 속눈썹이 보여갖고 눈을 비비는 병이 있는 사람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학생은 자기 코가 자꾸 보여가지고 코를 미는 학생도 있고 거기까지는 제가 옮지 않았는데 그 다음 거에 옮은 적이 있어요. 잠을 자려고 들어놓으면 자기 숨소리가 거슬려서 잠을 못 잔대. 나도 그 다음한테 숨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그러더니 하루는 자기 우울증 치료받으러 온 환자가 하나 있는데 한 석 달 치료를 해서 거의 낫대요. 그래서 졸업시키려고 했더니 어젯밤에 보니까 길거리에서 피 맞으면서 울고 서 있는 걸 봤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 얘기 그거 영어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에이 원장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걸. 아니 단어도 몰라. 나는 그랬더니 아이 그거야 아이지요. 왜 이러세요? 그런데 어젯밤은 어젯밤 뭐예요? 모르시나 보다. 어젯밤은 last night 아니. 근데 이 양반 한창 국내에다 yesternight 그러더라고. 여하튼 last night 좋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뭐예요? 영어로 he. 놀지 말고 해보세요. 그 사람 뭐예요? He. 길거리에서는 on the street. 길거리는 street인데 에서가 좀 캥기죠, 그죠? 근데 on the street, 뭐 in the street 다 돼요. 그다음에 비를 맞으면서 이게 좀 어려운 대목인데 비는 알죠? 비는 rain. 비를 맞으면서 하니까 어렵지. 영어를 말할 때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어려운 건 하지 말아요. 비 속에서 in the rain. 그다음에 비 속에서 뭐 하는 거 봤어요? 울고 있는 거 봤잖아요. 우는 거는 뭐예요? 우는 건 cry. 본 거는 see. seed 아직 이러더라고요. seed. I saw 그랬더니 아 맞아 불기치기 이러는데 다 알잖아요. 다 단어 다 아는데 왜 이게 영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증상입니까? 뼈다귀가 나가자빠져 있는 증상이라니까 이게 뼈다귀가 나가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자빠져 있으니 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슬슬 작업을 시작했죠. 영어는 뭐든지 누가 뭐 했냐만 알면 이제부터 이제 영어 비결이 나갑니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영어는 누가 뭐 했다만 알면은 그냥 풀려요. 누가 뭐 했다. 나는 어젯밤에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비 맞고 울고 있는 거를 보았다. 누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허락하면 아 그거는 말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비 맞고 있다는 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 누가 뭐 했다? 나는 봤다 그거예요. 나는 봤다. 나는 봤다 영어로 해보세요. 시작. I saw. 그 사람은 I see 그러더니 하여튼 I saw로 교정했어요. 누굴 봤다는 거예요? 누굴 봤어요? I saw him. 나는 그를 봤어요. 해보세요. 나는 그를 봤어요. I saw him. 아 놀지 말고 I saw him. 나는 그 여자를 봤어요. I saw her. 나는 당신을 봤어요. I saw you. 나는 그 사람을 봤어요. I saw you. 그 사람이 뭐 하는 걸 봤어요? 울고 있는 걸 봤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는 건 뭐예요? Cry. 갖다 붙여요. I saw him cry. I saw him cry. 어느 쪽이 잘하나 보자. 여기 A팀, 이쪽 B팀. A팀. 나는 그 사람이 I saw him cry. A팀 100점. B팀. I saw him cry. 99점. I saw him cry. 나는 그 사람이 울고 있는 거 봤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춤추는 거 봤어요. I saw him dance. 나는 그 사람이 공부하는 거 봤어요. I saw him study. 나는 그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는 거 봤어요. I saw him study English. 나는 그 사람이 우는 거 봤어요. I saw him cry. 울고 있는 걸 봤으니까 ing을 붙여서 I saw him crying. 해보세요. I saw him crying. 여기 질 잘한다, 여기가. I saw him crying. 어디서? 비 맞으면서. In the rain. In the rain. In the rain. 길거리에서. On the street. On the street. 어젯밤에. Last night. 해보세요. Last night. Last night. 자, 처음부터 동시통역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I saw him. 울고 있는 것을. Crying. 비 속에서. In the rain. 길거리에서, on the street, 어젯밤에, last night. 한 번만 더 유창하게 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봤어요. I saw him, 울고 있는 걸. Crying, 비 맞으면서, in the rain, 길거리에서, on the street, 어젯밤에, last night. 처음부터 붙여서 시작. 뭐, 그런 대로 되죠. 아, 이 양반이 거기까지 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외우지 않고 말해본 게 처음이래. 지금까지는 전부 외워서 오느라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처음에 된 거래요. 그래서니 그 다음에 또 선생님 딴거 한번 해봐요. 그래서 나는 어젯밤에 그 사람이 빗속에서 춤추는 거 봤습니다. 그럼 I saw him dancing in the rain.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하고 하더니 매일같이 왔어요. 한 3개월 하고 나서 영어가 터져버렸어요. 장문지레 문지 그뭐 편지 척척척척 쓰지. 워낙에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라서 머릿속에 뭐가 많아요? 뼈다귀가 꽤 있어요, 뼈다귀가. 그래서 조립해 주니까 그냥 날라댕기는 거예요. 날라댕기고. 이게 이 뼈다귀가 지금 이 청년 예배라고 그랬는데 청년도 그렇고 뭐 취직 공부하는 분도 그렇고 여기 중고등학생 입학시험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뼈다귀 나가자빠진 상태로 가만 놔두고 맨날 과외 공부 가서 해봐야 헛겁니다. 안 돼요. 배워가지고는 뭐 공부했다고 배우고 집에 가는 길에 와르르 무너지고 또 뼈다귀는 얼렸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추스려 놓으면 그 다음에 또 무너지고 평생 그거지 뭐. 그렇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상태가 그거라니까요. 영어 뼈다귀들이 널브러진 이유가 뭡니까? 이걸 알아야지 돼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어 뼈다귀들이 널브러진 이유가 첫째는 영어의 원리를 무시하고 엉뚱한 것만 공부해서 그래요.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가 있다니까, 원리가. 나중에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성경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In the beginning, 태초에 was the word. 말씀이 계셨어요. And the word was with God.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The Word was God.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라니까. 예수님 그 자체고.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아담과 이브한테 전해주시고, 그 이후로 내려온 게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중간에 잠깐 바벨탑 짓다가, 말을 믹스업을 해갖고 외국어가 생겨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뿌리가 흔들린 게 아니라니까.
언어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근데 그 원리를 무시하고 엉뚱한 것만 공부해서 그래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자동차 운전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동차 운전 배우려고 운전학원에 가면은 뭐를 배우면 됩니까? 운전을 배우면 되잖아요. 자동차 운전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는 순서. 1번 문을 연다. 2번 운전석에 앉는다. 3번 시동을 건다. 4번 내 발을 뒤에다 놓는다. 5번 밟는다. 그럼 가잖아요. 가고 싶은 쪽으로 손잡이를 돌린다. 서고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거 10분이면 배워요? 그거 할 줄 안 다음에 땅에다 금고 놓고 좀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운전학원에 갔더니 운전을 잘하려면 부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더니 옆방으로 일러주면 와보세요. 가보니까 자동차 부품이 2만 개가 있는 거야. 2만 개의 부품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막 외우고 시험 보고 막 2년 동안 해서 다 외웠어요. 그러고 나서 자동차에 앉으니까 그 이상하게 운전이 안 되네.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미쳤다고.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한다니까. 영어. 원리는 제껴놓고 딴 것만 공부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언어 발달 과정을 무시한 무작정 예문 암기만 해서 그래요. 언어는요 발달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말합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말하는 거 보신 분? 아기가 태어나더니 주변을 싹 돌아보면서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때문에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애기 봤어요? 애기가 태어나면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애기라도 한 1년 동안은 옹알이밖에 못해요. 옹알옹알옹알옹알 하다가 엄마 아빠 소리가 근 1년쯤 돼야지 나오고 그걸 또 한 1년 정도 더 기다리면 단어 두 개가 붙어요. 엄마, 마, 물 뭐 이러면은 이제 알아듣는 사람끼리만 서로 알아듣고 3년 지나면 세 단어가 붙어서 겨우 말을 합니다. 아빠 파방, 아빠 빠방 타 그러면은 아빠 자동차 타러 가자도 되고 하여튼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말이 되기 시작하면은 폭발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한 단어 두 단어 해갖고 언어가 되는 건데 희한하게 자기네 나라 말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워놓고 영어 할 때는 야 너 처음부터 잘해야 돼. 처음부터 똑바로 발음도 똑바로 해야 된대. 발음도. 그걸 무조건 예문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예문 암기. 그런데 뭘 암기해서 해보신 적들 있죠. 어디 뭐 발표한다든가 뭐 그럴 때 막 외워서 나가서 딱 쓰면은 눈앞이 까매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원래 억지로 외우면은 반드시 까먹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억지로 외우면은 반드시 까먹어요. 요새 보통 학원 같은 데 뭐 하루에 100개씩 외우기 뭐 난리를 하면서 안 외우면은 집에 안 보내. 그 순간은 외우죠. 집에 가면서 다 나가 자빠진다니까. 억지로 외우면 반드시 까먹어요. 그래서 무작정 예문 암기를 해서 뼈다귀로 다 흩어진 거예요. 회화학원 좀 다녀보셨죠? 회화학원 가면 뭐합니까? 예문이 있잖아요. 다이얼로그가. 다이얼로그를 가지고 처음에 들어봐요. 자, 들어볼까요? 그러고서는 들어본 다음에 또 선생님이 해석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하고 따라읽기 막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A, 학생이 B 이렇게 해갖고 한참 하고 옆 사람하고 또 A, B 뭐 한 다음에 다 나오세요 그러고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고 나서 다 됐죠? 그러고 바이바이, See you tomorrow 그러고 해지잖아요. 그러면 See you tomorrow 하고 해지고 집에 가는 동안에 성냥개비처럼 겨우 이렇게 맞춰놨던 영어가 와르르 무너져서 뼈다귀로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쯤 되면은 다 안 돼. 그럼 또 새로 또 이렇게 세워서 또 무너지고 머릿속에 그렇게 널린 뼈다귀가 엄청나게 있는 거라고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 영어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다. 영어로. 그 영어 원리를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바쁘신 분은 지금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소통으로 배우지 않아서 그래. 의사소통으로 배우.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의사소통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의사소통을 하라고. 의사소통은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외우고 앉았으니 영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영어가 돼요. 영어가. 그러면은 원리라는 게 어떤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영어의 원리는 뭐냐? 첫째는 영어는 쉽다예요. English is easy. 다 같이 English is easy. 영어는 쉬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표정들이 너나 쉽지.
너는 선생이니까 쉽지. 근데 영어가 쉽다는 거는요, 미국 가보면 그 증거가 무수히 널려 있어요. 미국 가보면은 애들도 영어고 거지도 영어로 구걸하고 다 영어 한다니까. 일부 이민 온 사람들만 못하고. 그 농담 같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거라면은 다섯 살 먹은 애가 영어를 배워서 하겠어요? 아무리 미국 애라도?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면은 애기들이 영어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영어 자체는 네 살, 다섯 살 먹은 아이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거라니까. 배우기를 어렵게 배워서 그렇지.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대답은 간단하다. 어렵게 배워서요. 어렵게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영어 배우는 거 보면은 저도 이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거치고 공부했는데 나중에 영어를 깨우치고 나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영어 가르치는 거는 어떤 사람이 맨 처음에 누가 시작했냐. 악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어를 비비 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꼬아도 알아들을래? 아니 이렇게 꼬아놓는데도 너희들이 영어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꼬아놓은 것처럼 꼬지 않습니까? 멀쩡히 그냥 읽고서 해석하면 될 걸 다 잘라서 꺾어붙이고 뭐하고 선행사 찾고 뭐 뒤집고 난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못 알아듣게 만드는 데 성공하지. 어렵게 배워서 그래요. 어렵게. 영어는 어렵게 배워서. 쉽게 배우면 쉬운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쉬우냐. 너무 간단한 영어의 원리. 궁금하죠? 영어 문장은 궁금한 순서로 흐른다. 좀 감격하시는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 문장은 궁금한 순서로 올려요. 제가 이걸 터득하고 나서 영어가 뚫렸어요.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어느 날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궁금한 순서로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딱 터득을 하고 저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 영어로 된 거는 뭐 영자신문, 영어잡지 뭐 다 갖다 놓고 다 맞춰보느라고. 그냥 이 원리예요. 영어. 영어는 궁금한 순서로 흐른다. 마치 뭐처럼 높은 곳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거 보면요. 남산 꼭대기다가 물을 한 10톤 정도를 갖다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흘러내리는 모양은 기기묘묘하게 흘러내리죠. 뭐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뭐 낭 떨어지면 폭포가 돼서 떨어지고 편편하면 천천히 흐르고 뭐 돌고. 이거를 물리학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몇 년 동안을 그걸 다 통계를 해봐야 결론 안 나온다니까. 그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낮은 곳을 찾아서. 영어 원리가 그거라니까. 궁금한 순서로 흘러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예를 볼까요? 삼성과 데리라에서 하나 따왔어요. Later. 그러면은 나중에 뭐가 궁금하세요? 아직은 궁금한 거 없죠? Samson fell. 삼손이 떨어졌습니다. 슬슬 궁금해지죠? 삼손이 떨어졌습니다. 뭐가 궁금해요? 어디에 떨어졌을까? 어디에 떨어졌을까? 이러면 또 이상한 거 궁금한 사람이 있어. 뭐 누가 밀었을까? 뭐 이런 그런 분들은 예외로 하고 Samson fell. 그럼 삼손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디로 떨어졌을까? 당연히 궁금한 거예요. In love 하면은 사랑에 떨어졌습니다. 아, 사랑에 빠졌습니다. 요번엔 뭐가 궁금해요? 누구하고 사랑에 빠졌을까? 당연히 궁금하죠. 그죠? 누구하고? 그랬더니 with a woman,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 여자라는 건 나도 알아. 여자.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궁금해요? 아, 뭐 어떤 여자? 이름이 뭐야? 어디 사는 거야? 누구 딸이야? 뭐 이게 궁금하잖아요. Named Delilah. Delilah라는 이름의 여인과. 그 다음에 who lived in the valley of Sorek. 소렉 골짜기에 사는. 그냥 궁금한 순서로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Later. 나중에 Samson fell. 삼손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다 알잖아요. In love, 사랑에 빠졌습니다. 누구하고 사랑에 빠졌을까요? With a woman. 이름이 뭘까요? Named Delilah. 어디 살까요? Who lived in the valley of Sorek.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남산 꼭대기에서 시작해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세요? 물이. Samson fell in love with a woman named Delilah who lived in the valley of Sorek.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영어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궁금해서 그 다음 말 붙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 원리가.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가 우리말은 이렇게 나오죠. 삼손은 그러고 나오면은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뭐 어느 나라 말이든지 궁금한 순서로 가는데 궁금한 순서가 좀 달라요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주변이 궁금해. 주변 머리가 그래 가지고 전체로 결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한국말은 참 묘해요. 끝까지 들어보기 전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한국말을 할 때는 스릴과 서스펜스를 느껴요. 뭐 그러는데 진짜 우리말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주변부터 들어요. 소렉 계곡에 사는 아직도 모르죠. 딜라일라라는 여인의 딜라일라라는 이름의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몰라요. 뭐 그런 남자를 때려줬다는 얘기인지 아직도 몰라.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아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되지.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들어보고 나서도 중간에 새잖아요. 우리말은. 우리말은 중간에 잘 새잖아. 아, 너 삼손 알아? 삼손? 삼손 말이야. 삼손이가 그 왜 그 소렉 계곡에 있는 그 너 참 소렉 계곡에 가봤냐? 거의 보신 땅 죽인다. 어? 근데 말이야 그 보신 땅 값이 요새 비싸져갖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우리말은 그렇게 빠져. 왜냐하면 주변 머리부터 돌아 들어가서 가운데로 들어가서 결론을 딱 때리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스릴 있는 그런 타입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들어봐야 돼. 근데 그런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래도 우리말은 한 2, 3초 기다려보라고 그러잖아. 삼손이 소렉 계곡에서는 딜라이라는 이름의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라는 소문이 도는데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말은 여기 가서 딱 떨어지는데 우리말과 영어가 다른 점이 뭔가를 봅시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말은 주어가 나오고 주변 머리부터 돌다가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에 가서 딱 떨어지는데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 나오고 항상 요게부터 나와요. 이것을 터득하면 회화가 터집니다. 이거 참 무서워요. 저는 이거를 AD 교수법으로 터득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어 동사 목적을 맨날 가르치긴 했어도 이게 그렇게 위력적인 걸 몰랐었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수법에다 도입을 하니까 아이들 영어가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아이들 영어가. 저는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때 처음에 한 달 반 정도를 그것만 해요. 계속 다른 슬라이드 보면서 Who made the world? 그러면 애들은 God made the world. 3박자. God.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영어로 대답해. Who made the world? God. 이쪽이 더 잘하는 거. 여기만. 여기. A반. Who made the world? B반도. Who made the world? 뭐 똑같이 잘하네. Who made the sky? Who made the water? Who made the sun? Who made you? God made you 그러지. God made. 하여튼 이게요. 주어 저는 주어 동사 알파라고 그래 이걸. 주어 동사 알파. 주어 동사 알파. 이 3박자. 영어의 박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말하고 다른 거는 박자예요. 이 얘기까지 자세히 할 시간은 없어요. 나중에 책 보세요. 책도 좀 팔아야지. 주어 동사 알파. 주어 동사 알파. 해 보세요. 주어 동사 알파. 놀지 말고. 주어 동사 알파. 이게 이거만 잡혔다 그러면 영어는 희한하게 풀려요. 어떤 회화 배우는 학생들 보면 저는 뭐 날이 흐리면 영어가 잘 되고요. 날이 맑으면 안 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날씨가 아니고 어느 날 주어 동사 알파부터 영어를 시작한 날은
살살살살 풀린다니까. 희한하게 갖다 붙이면은 이 여자가, 갖다 붙이면 이 여자가요. 조금 아까 했던 지금 Samson fell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어디에 떨어졌어요? In love, 해보세요. In love, 한 여인과 with a woman named Delilah who lived in a valley of Sorek, who lived in the valley of Sorek. 요 who 같은 것도 이게 보통 관계대명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관계대명사 그러면 학교에서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선행사를 찾아라, 뭐 일치시켜라, 또 해석할 때 꺾어 붙인다, 별소리 다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관계대명사는요, named Delilah, 그럼 딜라일라라는 여인과, 그럼 딜라일라 누군데? 그러니까 누구, 그러고 가서 붙은 것밖에 없어요. 그거보다 복잡하면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한다니까? 영어 하다가 어려운 거 딱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해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어렵다면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할 리가 없다. 그거예요. Who 그러면은 누구, 그래갖고 붙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이 나오면은 어떤 거, 그러니까 which. 어디, 그러면은 장소가 나오면 어디, 그러니까 where. 이유를 말하면 이유 뭐예요? why, 그러고 보는, 그거 외에는 없는데, 그게 문법책 보면은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다니까, 정신사납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의 흐름차지에 중요한 건 뭐다? 영어는 주어 동사 알파를 잡으면 영어가 풀린다. 이거 내가 우리 저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에서 아이들 영어 터트린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하고 박자 딱 두 가지입니다. 박자 맞추기하고 이것만 몇 달을 하고 나면은 아이들끼리 영어를 대화하기 연습을 시키면 단어만 가르쳐주면 막 터져나와요, 영어가. 물이 흐르듯이 그냥 나온다고. 이 정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들으면 들려요. 한번 들어보세요. Later, Samson fell in love with a woman named Delilah, who lived in the valley of Sorek. 어떠세요? 한번 더 들어요? 당황해서 못 들었다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Later, Samson fell in love with a woman named Delilah, who lived in the valley of Sorek. 들으시면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느낌을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그 듣다가 뭐 안 들리는 있으면 그만이고. 누가 시험 봐요, 이거? Later, Samson fell in love with a woman named Delilah, who lived in the valley of Sorek.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이걸 터득하면 되는데 맨날 리스닝 한다고 귀에 꽂고 입에 꽂고 맨날 해봐야 이걸 터득 못하면 안 들린다니까. 보통 청취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어떻게 몇 줄 따라가는 것 같다가 결국은 놓쳐버리고 하는 게, 이것이 터득이 안 되니까 한 줄, 두 줄 정도를 막 들으면서 그걸 해석하고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지. 이걸 터득하면 그 다음에 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걸 하면은 야, 영어 성경에서도 되는 것만 골라다가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거는 헤럴드 트리븐 영자신문을 한번 넣읍시다. The former U.S. 단어가 조금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뭐 그냥 보면 알아요. Former U.S. President Bill Clinton. 그럼 빌 클린턴이, 그럼 뭐가 궁금해요? 빌 클린턴이 무슨 사고를 쳤나? 뭐 하여튼 뭐 궁금하죠? Landed. 내렸습니다. 그럼 어디, 뭐가 궁금해요? 어디에 내렸나가 궁금하죠? In North Korea. 북한에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요? 언제 내렸나? On Tuesday, 화요일에 내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요? 거긴 뭐 하려고 갔나? To negotiate the release. 단어가 좀 빡빡하지만 negotiate, 협상하러, release, 석방교섭을 하러 갔어요. 그럼 뭐가 궁금해요? 누구의 석방교섭을 하러 갔나가 궁금하죠? To American television journalist. 두 명의 TV 기자를 석방하러 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데 궁금하니까? Sentenced to 12 years of hard labor. 12년간의 중노동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럼 뭐가 또 궁금해요? 왜 그런, 무슨 혐의로 받았나? 그게 궁금하니까. For illegally entering the North Korean territory. 불법적으로 미국, 북한 영토를 침범한 죄로 들어간 거예요. 이 식으로 영어는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전 미 대통령 빌 클린턴은 그러고 거꾸로 올라가요.
북한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범한 죄로 12년간의 하드레이버를 선고받은 두 명의 미국의 텔레비전 저널리스트를 석방을 교섭하러 화요일날 북한에 내렸다. 이렇게 우리말로 가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보통 그렇게 가르쳐갖고 영어가 완전히 꼬여있다니까. 꼬여있어요. 이것만 펴면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했던 영어가 살아난단 말이죠. 살아나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꾸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그러거든. 되돌아가고. 그래서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학교 입시 공부하다 보면은 네 가지 나쁜 독해 습관이 생겨요.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되돌이 습관. 잘 읽다가 뒤로 되돌아가. 그런 경험 많으시죠? 또 쭉 읽고 나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다 번역을 해야지 이해가 가. 그러다가 뭐 이상한 관계대명사 같은 거 만나면 따져요. 따지기 습관. 그 다음에 그것도 이도 저도 모르면 째려보고 앉았어요. 째려보기 습관.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어갖고 영어가 안 된단 말이죠. 영어 문장의 구성원리를 봅시다.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가는데 영어는 주어동사, 저는 청크라고 합니다. 몇 개의 단어가 묶어서 한 덩어리가 돼요. 그걸 청크라고 해요. 다 같이 청크. 청크. 주어동사 청크 다음에 청크, 청크, 청크 이렇게 붙어나가요. 이게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기관차하고 똑같아요. 주어 동사가 기관차면은 그 뒤에 객차가 계속 따라붙는 형국으로 갑니다. 계속 끌고 나가요. 주어 동사가. 그래서 영어를 말할 때는 주어 동사를 먼저 말하고 가는 거예요. 주어 동사 다음에는 이어져서 나온다. 그게 영어의 원리입니다. 영어를 구성하는 그럼 청크가 몇 가지인가?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법 책을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문법이 잔뜩 써 있잖아요. 근데 영어의 문법을 압축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개밖에 없어요. 영어에 그러면 청크 덩어리가 뭐뭐가 있냐? 첫째는 주어 동사 청크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전치사 명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오는 전명구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준동사구라고 하는 to 부정사, ing 과거분사. 요거. 그다음에 적속사 붙이는 거. 여기 여섯 가지밖에 없어요, 영어는. 이것이 가서 붙는 거예요. 궁금한 순서로 이게 붙는 거예요. 주어 동사 한 다음에 전명구 나온 다음에 투부 정사 그러면 뭐 복잡하게 배우잖아요. 명사 적용법, 형용사 적용법, 부사 적용법, 부사 적용법은 목적 결과 원인 이유, 원인 이후 조건 양보 독립 뭐 하면서 막 외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궁금한 순서로 가요. 궁금한 순서로. 그냥 궁금한 순서로 가서 붙는 거예요. 투 붙을 자리에 투가 붙고 ing는 하고 있는 이니까 ing 들어갈 자리 ing 들어가고 그거 외에는 법칙이 없어요. 이것만 익숙하면 독해가 되고 회화가 됩니다. 제가 40년 동안 영어 선생을 하면서 확실하게 입증된 방법이에요. 이거를 하면은 영어가 풀립니다. 요새 우리 학원에서 영포생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영포생이 뭔가 하면 영어 포기생.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근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오고 한 40 넘었는데 영어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 집합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계속 한 달 내내 주어동사 알파 주어동사 알파 얼마나 재밌는데 영어 모아서 하라고 하면 다 안 되니까 거기서 하나씩 붙는 거예요. 전명구 가서 붙고 뭐가 붙고 필요하면 가서 붙는 거죠. 이걸 보면은 샘슨 펠 이게 뭐예요? 색깔을 좀 바꾸자. 주어 동사 나왔잖아요. 주어 동사. 이거 전명구 나왔잖아요. in love. 또 전명구. 이거 과거분사. 그 다음에 접속사. 그 다음에 전명구. 그거밖에 더 있어요. 앞만 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심리학 박사, 제이 박사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서 영어 됐네요. 그러고 갔어요. 몇 달 뒤에 다시 나타났어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혼자 있을 땐 되는데 남이 보면 안 된대 영어가. 그런데 뭐냐 그랬더니 그게 뭔지 제가 알거든.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영어 공포증의 일종인데 영어 공포증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실수 공포가 있어요. 실수 공포. 틀릴까 봐 못해. 틀릴까 봐. 틀리면 큰일 난다. 이거는 우리나라 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틀리면 큰일 난다고 배웠죠. 맨날 점수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만을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점수판 들고서 점수 매기는 줄 알아. 김연아 뭐 하는 것처럼 몇 점, 뭐 감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틀릴까 봐 그러는데, 사실 영어 할 때 틀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오바마가 써 있는 거 읽을 때는 그럴듯해도 혼자 말하는 거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줄줄이 틀린다니까. 뭐 우리가 한국말은 안 틀려요. 왜 녹음기 하나 사면은 왜 식구들끼리 장난하잖아요. 그냥 테이블 밑에다 놔두고 나중에 들어보고 낄낄 웃고 그러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녹음하는 거 들으면 첫째는 서로가 자기 목소리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문장이 다 틀린다는 거예요. 문법이 안 맞아 서로. 다 틀려요. 그렇게 틀려. 그래서 그거는 별로 그 걱정할 게 못 돼요. 그리고 틀린다는 것도 미국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웬만큼 틀리게 해도 자기네 나라 말이니까 다 넣어서 알아들어요. 고쳐서 알아듣고. 또 동남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한다 보면 영어 못하기는 서로 피차 일반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센 거라고. 진짜예요. 실수공포 이런 거 괜히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발음공포. 우리 학생들 중에 보면은 영어로 뭐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입을 가리고. 아니 큰 소리로 해도 못 알아들을 판인데 입을 가리니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 발음이 나빠서 그런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전 세계 사람들의 발음을 놓고 보면은 영어에 관한 한 우리나라 사람 발음처럼 알맞은 발음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우리나라 발음하고 음성하고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 저 영, 미국 영국의 영어 발음하고는 거의 90%가 일치한다니까. 그러니까 따로 연습할 것이 그냥 해도 다 맞아요. 그냥 해도. RL 발음도 다 있는 거고, TH 발음 같은 거는 뭐 우리 발음이 없죠. TH, TH 발음. TH 발음 아시죠? 혀를 이렇게 내밀고 이빨 긁는 소리. 그것도요, 어렸을 때는 다 합니다, 애들이. 애들이 뭐 유치원 갔다 와서, 유치원 때까지는 TH 발음 다 해요. 엄마,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선물 사오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막 발음이 그게 뭐야 하고 지워봐가니까 혀가 쏙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다 하던 거예요, 그거. 뭐가, 뭐, 우리나라 발음은 다 된다니까, 그냥 해요. 문제는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 뭐에다 써요? 가끔씩 그 우리 학생 중에는 와서 막, 아 선생님 뭐 어떻게 하면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발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죠. 미국 사람들과 똑같이 발음해야 될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없대요. 없대. 근데 왜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 가서 미국 사람이라고 사기칠 일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다 알아듣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영어 발음은요, 제일 제가 권장사항이 반기문 총장처럼 하면 돼요. 반기문 총장. 반기문 총장 발음이 진짜 멋있잖아요. 얼굴 안 보고 뒤에 저만큼 한 10미터 뒤에서 떠드는 소리만 들어도 저기 한국 사람이 두 명 있네. 뭐 이게 다 알잖아 우리가. 한국 발음이나 그래. 눈치 빠른 사람은 아 충청도 출신이구만. 충청도 액센트도 들어가 있어 영어 발음에. 그런데 그 영어 가지고 유엔 총회를 주무르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 됐지 뭐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발음 공포. 발음 공포는 일본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음 공포 가질 일이 없는데 이게 일제 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이 공포증은. 우리나라 멀쩡한 사람들을 영어를 망가뜨린 게 일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어 가르치기 시작한 게 일본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거든. 그 당시에 영어 배웠다는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선생님 앞에서 갖고 제아 이즈 아 빅구 비로딩구 그러면은 학생들이 제아 이즈 아 빅구 비로딩구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걸 영어로 써보면은 제아 이즈 아 빅구 비로딩구. 아니 이러니 이거는 못 알아듣지. 이거는 못 알아들어. 제아 이즈 아 고프 오브 호떡오이.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게? 커피 한 잔이 있습니다. 커피를 고희라고 그러는데 그건 당연히는 제가 아니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웬만큼 허잖아요. 그래서 바른 공포는 다 쓸데없는 얘기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대충 돼요. 그 낮게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박자가 중요해요. 박자. 강세 박자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는 영어의 생명처럼 중요한 거고 낮게 발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 국제사회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국제 무대에 나가서 미국 사람처럼 뺀드르르만 발음하면은 외래 촌놈이라고 그런다고. 진짜입니다. 촌스럽다고 그래요. 요새는요, 자기네 나라 액센트를 그냥 가지고 말하는 게 더 멋있다고 그래요. 그 CNN 방송 보세요. 유엔 총회 같은 거 중계하면은 각자 다른 자기 나라 발음으로 막 하잖아요. 필리핀 대표 나와서 I completely don't understand. 아랍 사람은 I completely don't understand 뭐 이런. 그래도 뭐 급한 사람이 알아들어야지 뭐 어떻게 할 때야. 요새 국제사회에 나가면 어떤 영어가 제일 셉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세다. 돈 많은 사람 영어가 세지 뭐 다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요새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요새는요, 전 세계에 60억 인구 중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약 20억가량 됩니다. 그중에 네이티브는 5억이 안 됩니다. 나머지 15억은 뭐예요? 우리처럼 영어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했다 그러면은 피차 일반이올시다 끼리 모여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체면공포가 요게 문제인데 남들이 생각할 때는 영어를 잘할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틀리면 어떡하나, 내가 내 영어의 정체가 드러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남이 보면 못하는 증세. 근데 제이 박사가 이 증세에 걸려 있더라니까. 누가 보면 못한대, 보면 못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영어로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269 passengers was killed at the car accident in last year.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한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아, 그거 대한항공,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 뭐 격추 사건 이런 게 있었거든. 대한항공 비행기가 뭐 떨어져서 200몇 명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맞는데 틀린 데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건 신경 안 썼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요, 누가 영어 하면은 무슨 뜻 알아듣기 바쁘지 틀린 거 찾는 사람 없어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아, 저 사람 영어가 자기 의견하고 좀 달라도 저 사람 영어가 나보다 더 세구나, 이렇게 존경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지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체면 공포는 다 쓸데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어 공포증이라는 게 일종의 그 사탄이 작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눌러가지고 여기서 얘기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이 있는 뼈다귀가 있잖아요. 근데 남미나 멕시코나 이런 사람들은 이 뼈다귀가 널려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뚜루룩 맞추면 그냥 살아나요. 영어 가르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 미국의 어학연수나 이런 데 가보면 남미 애들이 판을 치잖아요. 남미 애들이 그냥 못하는 영어로 큰 떠들어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도 뭔가 한마디 해야지 하고 별로다 못하고 그러다 시간 끝나고 문법 시험 보면 점수 좋고 그렇게 나오는 게, 우리나라 사람은 이 위에 지저분한 오물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뼈다귀를 일어나려면 아무리 일어나고 누르고 이거 억눌려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이 공포증을 벗겨야 돼요. 그래서 이 공포증은 첫째로는 공포증이라는 게 완전히 허상이다. 완전히 내가 만들고 이건 허상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이해만 해갖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연습을 해야 돼요. 공포증 오물을 없애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영어의 원리를 터득해야 돼요. 원리를 모르고 암송만 맹목적 암기만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공포증이 계속 자라나요. 우리말로도 뭐를 외워갖고 하려고 하면 공포심이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원리를 터득하고 숙달할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성경 말씀을 이용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시도해서 성공률이 높아질수록 공포증이 없습니다. 그냥 의사소통해서 말이 잘 통해. 자꾸 하니까 잘 돼. 그러면 공포증이 없어져요. 실제로 국제무대에서 공포증 하나도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 사람 영어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두바이 재래시장에서 한국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한국인 숙소의 주방장입니다. IMF 이후 10여 년 동안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는 주방장. This is same same. Same same. Okay. Four box. This. Small size. No? Very good. Today. Today come. This. Down. Down. Small, very small size. Why? No good. 그의 흥정 실력 한번 볼까요? 아, Scott. Too much. Me, I know. I know this money. Everyday, mom. Hey, too much. Hey. I saw 25. 50. Okay. 50. 50, okay? Okay, okay. 어떠세요? 유창하잖아요? 이분은 이게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보다 하도 재밌어서 제가 퍼온 건데 그 두바이 해외 그 어? 주방장 해외 그 건설사의 그 아파트에서 그 한국인 직원들 밥해주고 그러는 주방장이 이름을 내가 주방장이라고 붙여놨는데 그냥 이분은요 공포증이 없어요. 그냥 가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겠다는 일념밖에 없어. 큰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세요. 오늘 온 거야? Today come? 깎아달라는데 안 깎아주니까. Everyday come. 나 매일 오는 사람이야. 깎아줘. 그냥 그렇게 하고 통하잖아요. 공포증이라는 게 없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콩글리시라고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영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갖춰가면서 점점 발전하는 거지 나는 처음부터 멋진 영어를 할 거야. 되기는 뭐가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똑같은 현장의 공사 감독인데 잘 봐야 돼. 이건 금방 끝나요. 뭐야, 애프터눈, 트레일러 카, 딜레버리, 페리, 거더, 딜레버리. 여기 공사, 두바이에서 공사하는데 그 인부가 뭐 방글라데시, 뭐 필리핀, 또 그쪽, 그런 나라 사람들, 인도 사람, 그러니까 영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그 트레일러, 트레일러 컴. 그냥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공사만 잘해, 공사만. 그러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이거를 말이에요. 보통 콩글리시다고 아 창피해서 그렇게 어떻게 영어를 합니까? 그러는데 창피해 체면 따지다가 굶어 죽던가. 이런 걸 인터랭귀지라고 하는데 인터가 중간이라는 말이고 랭귀지가 언어예요. 그래서 중간 언어라고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우리가 코리안 한국어를 구사하고 영어로 가고 있잖아요. 영어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 중간에 영어를 하는 사람은 어딘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바이 주방장 정도는 어디쯤에 와 있어요? 여기 아주 초보 상태. 여기 두바이 주방장. 공사감독을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공사감독은 더 그러면 반기문 총장은 어느 정도 될까요? 반기문 총장은 이 정도 아주 쌩쌩해요. 반기문 총장 이 정도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가고 있다니까? 틀려 뭐 문법도 좀 빼먹으면서 단어도 안 맞는 단어 써가면서 이러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인터랭귀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닌 한 전부 인터랭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 사람이라고 똑같아요. 뭐 태국 사람 만났어요. 뭐 독일 사람 만났어요. 다 인터랭귀지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럼 누가 세냐? 목소리 큰 사람이 센 거예요. 더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더 세 보이는 거지. 그걸 인터랭귀지라고 그래요. 그 인터랭귀지도 언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포증에서 벗어나서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원리를 제대로 알고
한편으로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아주 뽀다구나게 해야 되겠다. 그 뽀다구가 금방 납니까? 그게 세월이 가면서 생겨나는 건데 아이들 걸음마 하는 것처럼 이 아기가 배우는 것처럼 처음에 옹알옹알하다가 엄마 맘마 하다가 두 단어 모였다가 서너 단어 모여서 말을 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영어도 아, What did you do yesterday? 당신 어제 뭐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 아, yesterday, 아, 아, I, 아, market go and close by. 이렇게 시작하는 게 처음에 인터랭귀지 시작이라니까? 얼마나 잘해요? 우선 단어가 나오잖아요, 단어가. 그 다음에 조금 영어를 더 배우기 시작하면은 주어 동사가 붙어요. Yesterday, I go market by close. 뭐, 틀린 것 따지자면 막 그러지만 주어 동사 섰잖아요. 그러다 조금 더 가면은 yesterday I went to market and bought some clothes and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말하면 상당히 전진이 된 거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어가.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보면 오 잘한다. 중간 정도에 보면 중간에서 좀 빠진다.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 얘기하는 거는 자연스럽고 유창하고 정확한 스피킹 만들기를 하려면은 인철 랭귀지 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래서 제가 AD 교수법 중에 하나로 내추럴 스피킹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내추럴 스피킹은 한편으로는 문형두리를 하면서 또 한 시간에는 그저 문법이 맞건 틀리건 막 쏟아내는 시합을 계속 시켜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면서 엄청나게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예, 공포증이 날아가면서 영어가 쓰죠. 뭐 그런 거를 해요. 그 다음에 청크단이 어순감각을 느끼는 훈련을 한편으로 해야 돼요. 청크단이 어순감각을 하지 않고 계속 내추럴 스피킹만 하면은 두바이 주방장 상태로 주저앉아요. 평생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잘해보자 그러면 청크단위로 가는 훈련을 한편으로 받으면 머릿속에 셀프 모니터링 기능이 생기면서 발전이 되죠. 그래서 뭐 보통 선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선교사라든가 전 선교사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 초청받아서 많이 해드린 적이 있는데 선교사나 신대원 정도 나오면은 웬만한 단어가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그러고 영어 때문에 고민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돌아온 탕자 영어로 말하기 뭐 이런 거 이제 시키는데 아 그냥 말하면 되지. 선교를 가면은 뭐가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거는 저리 가고 영어를 잘해야 될 텐데가 앞서면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마당에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 전도하는 거나 열심히 하십시오. 나오는 대로 내질르면 영어가 돼서 나가니까 기도 한번 한 뒤에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를 한번 영어로 해야 되겠다.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갔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옛날에 두 아들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작은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제 몫을 주세요. 그래서 제 몫을 줬더니 이 녀석이 다 팔아가지고 멀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써가지고 알거지가 됐다.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이걸 영어로 해보라고요. 옛날 옛적에 한 남자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옛날 옛적에 이건 잘 나오대 보통. Once upon a time 딱 나오던데 한 남자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뭐 장문 질라고 할지 나만의 어맨 투선 오케이 어맨 투선 하루는 작은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내 몫을 하루는 작은 아들이 왔어요. 하루는 원데이 작은 아들은 뭐예요? 리틀 선이 아버지 제 몫을 주세요. 이제 어렵죠. 아버지는 파더인데 제 몫이 모르겠다. 몫을 목이 어려요. 파더 마니 그래서 father가 money를 줬어요. So father money. 이렇게 줬더니 아 이 녀석이 먼 나라로 갔어요. Go far far country go go. 거기서 돈을 막 썼어요. 응? Spend money. Spend 모르면 out money. 응. 돈이 날아갔어요. 매일같이 흥청망청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허랑방탕. 그걸 뭐라고 그러면 돼요? Everyday party.
Everyday drink girls everyday. No money. 그래갖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러더니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 가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가뭄. No rain. No rain. 아, 그러면 되는 거지. 아, 그걸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 뭐 멋있는 영어 한다고.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One day, a little son came to a father. Father, give me my share. 뭐 이렇게 하고 떠들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해야지 알아듣는다니까. 인도네시아 가면. 반들어 먹으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갖춰나가면서 다듬으면 영어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유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어가 안 뚫리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어휘력이 있어야 돼요. 어휘력이. 어휘력이 4천 단어 이상의 어휘력을 갖춰야지 뭔가를 해봅니다. 4천 단어 이상. 4천 단어면은 수능 시험에 나오는 수준이 4천 단어예요. 그 4천 단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회화를 해도 안 막혀요. 요 정도 어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영어 학습 방법은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프로그램 만들 때는 초등학교 때 4천 단어 끝내는 목표로 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4천 단어 끝나면 영어를 펄펄 날아요. 초등학교 때 영어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초등학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때 끝낸다. 중학교 들어가면 영어 공부할 새 없거든. 다른 과목이 많아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애 같은 경우가 뭐 최연소 11살에 토익 만점, 토플 109점 뭐 이런 아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컸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했어요. 그럼 내추럴 스피킹 비슷한 방법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집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추럴 스피킹을 애들을 시켜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아이하고 그냥 내추럴 스피킹 하면 돼. 애들이 뭐 유치원 가던가 뭐 학교에서 영어 배워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동화책이라든가 영어로 된 동화책 그런 거 읽지 않습니까? 없어요? 기본적으로 몇 권 있어야 돼. 그걸 갖다가 놓고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은 보통 어머니는 아우 난 발음도 나쁘고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애하고 영어 대화할 실력이 못 돼요.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머니 영어 실력은 별로 뭐 필요치 않아요. 그냥 어머니는 영어 딸리면 한국말로 하면 돼요. 그냥 영어 펴놓고 영희야 너 이거 엄마한테 영어로 좀 읽어줄래? 뭐 집에 테이프도 있고 CD도 없고 자꾸 듣잖아 얘가. 해줄래? 그러면은 뭐 래빗하고 뭐 터틀이 있었는데 레이스를 벌렸는데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엄마는 혼년일이 감탄반 냅다 하고 있으면 돼. 어머어머 얘 영어하는 거 봐. 발음 봐. 이야 천재 났다.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할머니 오시면 얘 영어하는 거 봐. 너 할머니한테 한 번만 더 해봐라. 할머니가 또 뒤집어지면서 박수를 쳐주고 아빠도 퇴근하면은 아빠 얘 영어하는 거 보라고. 그렇게 하면은 얘가 무슨 생각이 자기가 하면서도 지가 엉터리인 거 알거든. CD를 또 들어요. 또 듣고 또 하고 또 시키고 애들은 특징이 똑같은 얘기 100번을 해도 하거든. 100번을 하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서 늘어나고 늘어나 내추럴 스피킹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어를 한다니까 그냥 내추럴 스피킹 방법이 그거예요. 엄마도 좀 노력하면은 엄마도 같이 박자 맞춰주면 좋고 서로 한 페이지씩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해주면 좋고 얘도 그렇게 했대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동생과 노는 시간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영어 단어를 섞어가면서 하도록 했고 영어 단어만 사용하다가 점점 하다 보니까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늘었다고 얘도 그래요. 그러면서 영어가 터진 거야. 나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주 제대로 된 방법을 써서 애가 잘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영어 교재는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영어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 옛날에 내가 왜 영어 성경을 못 날라 몰라요. 영어 성경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문장이 아름답고 문법 책에 나오는 문법이 안 들어가는 문법이 없어요.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읽고 그냥 옛날식으로 따지고 읽으면 공부가 안 돼요. 보통 요새 영어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뭐 옛날식으로 자꾸 따지고 그러는
그 영어성경 모임들인데 그거 말고 물 흐르듯이 청크 단위로 나가는 그거를 자꾸 익숙하게 하면은 어느 날부터 그 이상하게 영어가 편해지네. 그렇다니까. 영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약 4천 단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능통하게 하면 수능 영어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토플 영어도 이 단어에다가 학술적인 단어 조금 추가하면 토플이 한 5, 6천 단어 정도 수준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해결이 되고 영어 성경을 저는 추천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 요새 제가 극동방송에서 강의하는 게 있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106.9인데 정철 선생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아침 8시부터 매일 10분간씩 합니다. 월화수목금. 너무 재밌대. 진짜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면은 in the 이게 beginning, 영어가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태초에 was the word, was the word 말씀이 있었나니 and the word 그 말씀은 was with God, wa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and the word 그 말씀은 was God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뭐 어려워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All things were made. All things were made.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Without him. 그분 없이는. Nothing was made.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가만히 있어라. 옛날엔 영어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상하다. 어려운 게 다 어디 갔나? 그럴 정도로 영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영어 성경은 무슨 파워가 있는가 하면 영어 성 바이블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영적인 파워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언어는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순전히 영어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해서 영어 터진 외국어 터진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찬 바람 같은 게 불더니 성령이 내려앉으면서 외국어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순전히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섞어놓으신 언어가 소통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외국어는 이미 2000년 전에 뚫렸다니까. 2000년 전에 뚫린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뚫려 놓으신 건데 우리가 배우길 이상하게 배워서 영어가 안 되는 거지. 그거를 성령으로 영어 성경으로 뚫는다 그거예요. That has been made. 그다음에가 어린이 제가 하는 사역 중에서 어린이 영어 성경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예고편 한번 보세요. 재미있고 감동까지 있는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정철 선생의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Who made the world? 재미있죠? 어린이 가르친다고 제가 색깔 셔츠에다가 뭐 멜빵에다가 나비 넥타이에다가 별짓을 다 하고 애들 좋아하라고 되게 귀엽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게 방송이 지금 어디 나가는가 하면은 정철 영어 TV로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나갔겠다. 오늘이 3회째 나갔겠는데. 주일 아침에 10시에 나가고요. 주일 낮에 오후 3시에 나가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아침 11시에 나가고. 그래서 영포생도 좋아요. 열심히 하면은 영어가 뚫려요.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작년에 영어가 뚫렸다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애니메이션까지 준비해가지고 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정철영어TV 케이블로 나옵니다. 411번 아니면 쿡 308번 LGTV 100번 등등.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 인터넷 들어와서 보세요. 이게 무료니까.
정철 선생의 명품 무료특강. 이게 대한민국 죽은 영어 살리기 1, 2가 있고 죽은 문법 살리기.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배우는 문법을 몇 강으로 딱 하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 다음에 수능 영어 정복 특강. 이게 우리 정철.com에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보면은 정철 선생의 명품 무료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입니다. 클릭하고 들어와서 무료로 들으시고, 또 그 교재가 필요하면은 자료 무료로 다운받기 누르면은 자료가 프린트돼서 나오고, 이거 하루에 몇만 명씩 들어와서 공부합니다. 이거 가지고 영어 터졌던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과외에 가느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이걸 권해요. 이거를 가지고 하면은 돈도 안 들고 영어 터지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에 정철 영어 TV가 어린이부터 해서 쭉 있고요.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지금 방송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가 5월부터 방송, 지금 5월이구나. 조금 있으면 방송될 예정이에요.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영포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 포기생. 영어 포기생들 영어 살리는 작전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낸 책 영어 대한민국 스피킹 살리기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다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사서 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 제 간증이 들어가 있어요. 제 안에. 이 안에 뒤에 정철 선생 예수 믿게 된 사연, 그래서 간증이 예, 들어있으니까 친구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 용도로 쓰라고 간증을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너 이거 영어 공부하는데 읽어봐. 그러면 쭉 읽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 뒤에까지 읽으면 간증을 읽고 딱 낚시에 걸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형으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시간을 가지고 강의를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